이게 뭐도 다 샹얼. 림 피오르드의 끝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이쪽 도로가 있어도 차 타고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차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보트 여행을 해서 올 수도 있고. 보트 타면 안 달아도 이쁘네. 저측하게 걸어가는 남편입니다. 케이브가 어떤 동굴인지 모르겠어요. 선인장꽃이 이렇게 피는군요. 안에 연두색이 있는데요. 실크나 주고 올라왔는데 카페거든요. 남편이 더 올라가겠다고 실크나 주고 여기 해적 카페에 와서 쭉 올라오니까 이 길이 있는데요. 저 건너편에도 요트가 두 대씩 있네. 이 해적 카페는 20분만 머물러서 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길을 다 까놓은 길인데 피라테바 야마 케이블레 그럴 때고 남편은 이쪽으로 왔어요. 어디 간 거지? 아프테 스트라세 있다. 아이네 스트라세. 제네레이터. 야. 아무 말. 와, 예츠데 트바스 게일웨. 이렇게 알려주신 흰온탁의 강에. 낮잠 자면 좋겠다. 기념사진 촬영용. 여기서 20분 휴식 시간이어서 우리는 이 길의 끝에 갔다 왔고 다른 커플들은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고. Thank you. 와, 큰이 투배. 큰이 투배. 따, 오라? 따? 오라 뒤져. 알레진 쇼다. 벌써 트랭크? 어? 그만. 우와. 딱 공천이야. 어떻게 돼?
홈 돌핀이지. 보내지 마이 온 힌타 드라이 가면. 여기가 뭐 디저리 있던가. 아따! 따! 갑자기 돌핀보트로 변한 순간입니다. 운 좋게 여기서 돌고래 다섯 마리를 만났어요. 슈퍼 구도다. 따! 따! 어스진! 어스진! 따! 드라이! 품! 품! 5보다? 1, 2, 3, 4. 71년 예지다. 그래서 여섯 마리는 크로아티안 돌핀 제인다. 지금 리둥 카날 오다. 붐. 스카이 돌핀 투어. 아, 다 스피는. 좀 파이트 간스트 제인다. 가 이마 파이터. 슈퍼. 이렇게 개변. 수포다? 뭐 많은 체진 아웃스타이게. 악수 알레진 아웃스타이게. 너도 봤어?